네, 안녕하세요. 버영준입니다. 오늘은 몬츄라의 이 티셔츠입니다. 하이 마글리아. 이 마글리아라는 뜻은 이 긴팔이라는 뜻입니다. 긴팔 티셔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 마글리아 이런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입는 티셔츠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레스큐 팀을 위해서 만든 옷입니다. 예, 그 산악 구조대죠. 헬기 타고 날아가서 이렇게 구조해오고 하는 그런 그 팀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이유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몬츄라의 사장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그 앞을 뭐그 본사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왜 우리 옷은 안 입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 한번 보라고. 아크테릭스나, 뭐, 크라프트 뮤지엄이나, 룬닥스나,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무트도 있고요. 뭐, 거기하고 색상을 비교해 보라고요. 첫 번째. 나는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너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원색이고요. 그래서 나는 원색보다는 글쎄, 약간 3차원적인 색깔이 좋은데, 일단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몬츄라 옷을 안 입은 지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 1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그 몬츄라를 옷을 자주 입었을 때, 특히 티셔츠는 보풀이 잘 일었어요. 거기서는 런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런 쓰리 뭐 이렇게 티셔츠가 있었어요. 굉장히 촉감도 좋고 잘 마르고 또 스트레치성에서 잘 이렇게 늘어. 원래 그게 이제 이름이 런티니까 달리기용으로 만든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디자인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용감도 좋고, 그런데 이게 보풀이 너무 심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옷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옷들이 좀 약하고, 그리고 그 바지 중에서도 여름 바지로 쓸만한 시원한 바지들이 있거든요. 몬츄라에서는 나와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렇죠. 몬츄라가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회사니까 이탈리아가 덥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뭐, 피엘라벤이라든지, 클라트 뮤지넨이라든지 룬닥스라든지 뭐 울파오라든지 그 울방이라든지 또 브린제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베르간스도 있죠. 예, 베르간스도 있고 노로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시원한 바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 타겟 마켓이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북부거든요. 그 마무트도 마찬가지, 마무트는 뭐 스위스 산속에 있는데, 그렇게 뭐 시원한 바지를 만들어 줄 리가 없죠. 근데 이탈리아는 좀 다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거기서 나왔던 치베탄이 또, 얇은 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바지들이 있었는데, 이 바지들이 시원한데, 그리고 편한데, 그것도 보풀이 좀 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멀어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안 입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옷들이 내 구성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최근에 안 입어봐서 그렇지. 요새 옷은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글쎄, 근데 뭐, 아직까지도 몬츄라 매장을 가보면, 아, 저거는 사고 싶다. 이런 컬러. 그리고 디자인, 이거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랬더니, 아이, 그건 뭐, 그러지 말고 한번 입어보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걸 주셨어요. 이게 구조대용으로 나온 거라고. 이거는 절대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야, 이게 보풀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옷 자체가. 그게 뭐냐면요. 옷을 보시면 티셔츠인데, 위쪽에 검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 합성 섬유라고 하죠. 그걸 만들 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합성 섬유가. 근데 뭐 대표적인 게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나일론. 그 다음에 가끔 쓰는 게, 폴리프로필렌. 요 정도가 이제 의류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요 부분이. 처음 만졌을 때 엄청 거칠거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어떻게 입냐고, 이거를 옷을. 그랬더니 안쪽은 다르다는, 매끄럽다는 거예요. 안쪽은 매끄럽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소재인가 알면, 트레비라 바이오 액티브인가 하는 소재인데, 이게 폴리에틸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시는 뭐 다라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린하우스죠. 그린하우스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린하우스에, 예, 그 쓰이는 비닐 이런 것들이 다 폴리에틸렌입니다. 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예, 또는 뭐그 구조를 가서 뭐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구조용 장비들이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달고 그래서 다 거칠어요. 예, 그런 것들에 메고 가든지 뭐 하더라도 뭐 절대 이게 보풀이나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구조대들은 이제 낮은 곳에서 또 높은 곳까지 헬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4,000m 뭐 3,000m에 올라가서 구조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같으면.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기온에 맞게 뭐 이렇게 이제 설계된 옷이라 약간 시원하긴 해요. 지금 계절 정도 되면. 근데 한여름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여름에도 그냥 글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요. 근데 저는 보통의 여름천보다는 살짝 두꺼운 편입니다. 무게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벤틸이 잘 되는 겹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엄청 튼튼한 이런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이 티셔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배에서 지금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몬츄라의 그 티셔츠들을.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뭐그 몬츄라를 방문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카페에서 이제 그 단체 티를 그 만드는 거를 의논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 우리나라 여름에 적당할 만한 그런 그 원단이 있냐, 또는 그런 티셔츠가 있냐, 그 때문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원단 샘플들을 보고 왔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카페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아크테릭스의 모투스라는, 그 다음에 또는 그 코막이라는 그 티셔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티셔츠가 이제 그 데이지닝이라는 일본 회사가 제공하는데, 몬츄라의 티셔츠 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바로 그 아크테릭스가 채택하고 있는 그 회사, 데이지닝 회사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단이 그 배낭을 맸을 때잘 견뎌줄 것 같다, 또는 그 마르는 속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빨리 마르는 티셔츠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그런 패턴의 이제 원단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츄라 본사에다 부탁을 했죠. 이거를 그 테스트 샘플을 좀 만들고 싶으니까 한 6야드, 뭐 8야드 정도. 그러면 한 6장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게 오면 제가 이제 옷을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입고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오늘 저기 이 좀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글쎄,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들면 빨간색이 더 좋아진다는데, 저는 빨간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도 조금 더 이렇게 밝고 튀는 빨간색도 있고, 조금 이렇게 적적한, 좀 어두운 빨간색도 있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좀 어두운 빨간색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몬트리올에서 나온 그 구조대
용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아마 검색하셔도 못 사실 거예요. 네, 이게 요 티셔츠는 전 세계 지금 파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비슷하게 해서 나와서 요 지퍼가 달린 티셔츠는 100군데 정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요 티셔츠는 아마 구입하시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어도 뭐장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네. 안 뒤지시, 그러니까 쇼핑몰들을 뒤지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몬트리올에서 나온 그 하이 마글리아라는 이 티셔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단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단을 요청해 놨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